안녕하십니까. 정하산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걸린 옷, 정하산. 못에 걸린 옷은 화살표다. 종이비행기다. 위층으로 올라가고픈 쏘아올리듯. 햇볕 화하는 베란다로 날아가고 싶은 유성이다. 머리 꼭대기다. 위를 향한 유선형 질문이다. 어쩌다 물음표에 걸려 있다가도 물음표마저 생략되어 왜 올라갈 수 없는가? 녹슨 못에만 걸려 있어야 하는가? 벽에는 왜 계단이 없는가? 아이들이 붙여놓은 색종이 개구리들, 콘크리트 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처럼 아무리 타고 오르려 해도 곤두박질 쳐지는 벽, 바지가 걸리고 윗도리가 걸리고 치마가 걸리고 윗도리가 걸리고 치마는 바지를 누르고 윗도리를 누르고 바지는 치마를 누르고 윗도리를 누르고 못 하나에 걸려있는 직솔들. 위층 넓은 베란다를 누를 듯 던져 햇볕을 즐기며 뱀 눈을 뜨고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을 잔주름 하나 없는 집주인 노파는 어떤 말에도 귀는 항상 녹슬어 있지 않아서 못 알아박는 소리가 새 못처럼 반짝였는지 눈에 보였는지 번개치듯 혀를 널름거리며 못이라도 서너 개 더 받고 싶은데 반짝이는 새 못을 받고 싶은데 못 박으면 안 돼, 아저씨. 못을 박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 시집 가볍고 경쾌하게 실려있는 시입니다. 이 시집은 올 4월에 시선미에서 나온 시집입니다.